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따뜻한 봄입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근데 사순절입니다. 또 고난주간도 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따뜻한 봄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영화의 제일 끝에 치오라는 이 게이사가 회장을 만나 말하던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어릴 때 그 다리 위에서 당신과 만난 이후로 제가 내디딘 모든 발걸음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내디뎠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경쾌하게 걸었던 그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한 아주 운명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즐거운 웃음, 또 쓰라린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모든 시련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들이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그 난이 평정이 되고 3년 기근의 그 재앙도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삶을 다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세월들을 돌이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적자로 인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적자로 인한 하나님의 현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원수들,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툭 느끼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어떤 걸까요? 뭐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 특별히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죠.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억울하다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또렷이 경험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요. 여기 보면 내 인생에 모든 원수의 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요?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매개체로서 이 대적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그의 삶을 전개해 나갑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나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게 원수 때문에 기도하다가 원수로부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를 몰아가는 내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자들 때문에 노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노래가 되시는 거죠. 결국은 대적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에 끌어오는 거죠. 원수의 존재, 대적자의 존재가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아주 힘겹게 하는 대적자 원수가 있으면 내 삶에서 그를 주목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제어하고 그를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수가 나의 삶을 막 흔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으로 이제 붙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군사시설이랑 어떤 전쟁 장비잖아요. 요새, 방패. 그 왜 그래요? 대적하는 원수가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돼야 되니까 원수가 어떤 양태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자의 수준과 특징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놀라운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 창조자, 무소부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이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근육과 땀이 묻어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현장감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진짜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아주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대적자는 하나님 계시의 수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면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 계시를 어떻게 받을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바지만한 머리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측면을 또렷하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한 측면에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대적자가 날 괴롭힐 때 그 대적자를 부수시고 막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한 모습, 보이지 않았던 그 흐릿했던 그 영적인 실체가 내 삶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조각이 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원수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우리 구원의 노래를 위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대적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구원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데 놀랍게 대적자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나의 뭐뭐입니다, 요새입니다, 반석입니다, 산상이십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내 대적자가 누군지는 안 나와. 그런데도 그걸 읽으면 대적자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가 그냥 알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대적자가 보이는 걸까요? 분명히 다윗의 현장에는 다윗 주위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군사들이고 사울이고 원수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대적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산성이고 요새이고 피할 바위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 대적자, 원수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신앙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느껴지고 체험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강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용사이신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의 출현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영웅을 아주 가까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영웅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어벤져스라든지 그 영웅이 나오는 그 영화들을 보면요, 갈수록 그 영웅들이 강해지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왜 그럴까요? 그 강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악당들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강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강한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 악당의 강한 만큼 우리를 구원하는 영웅들이 강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내면의 힘들이 뿜어져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자를 만나면 나를 구원하신 영웅이신 내 하나님을 노래하게 돼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강하시구나. 멋지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대적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다각적인 측면에 이해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대적자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왼수가 따라다닐까? 그것이 직장이건 학교건 가정이건 친구 사이에서건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아주 신앙의 역설과 신비를 경험할 것, 대적자들 때문에 노래가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도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원수 때문에 고난당하겠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오히려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추억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경험한 것이 있으면 믿음이 강해지고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죠. 예를 들어서 브룩스 쿡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북쪽 지방의 아주 추운 지역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더운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겨울인데 그날 따라서 좀 따뜻한 날이었어요. 영상 5도 정도 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큰 호수가 나타나니까 둘이 내려서 호수 구경을 하게 돼요. 북쪽에 사는 친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가운데로 뛰어가면서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얼음을 타는 거예요. 근데 영상 5도인데 이 남쪽에 있는 친구가 내려갔고 막 그냥 얼음을 살피면서 덜덜덜 떨면서 호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얼음 깨질 거와 살금살금 이렇게 꼰지발을 쓰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막 호수 가운데서 막 춤을 추고 있고 조금 이따 차 소리가 나는데 큰 차 소리가 나더니 한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그냥 호수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걸 이 남쪽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트랙터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꼰지발 쓰면서 얼음 깨질까 봐 겁내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호수에서의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한 남쪽 친구는 영상 5도라는 생각 때문에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북쪽의 친구나 그 농부는 그 호수가 얼마나 겨울 동안 깊이 얼어있는지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위에서도 얼음 위에서도 춤을 추면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봐야만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련들을 겪어요. 그것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원수로 일한 것일 수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에 많은 아픔들이 배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거기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온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크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경험해보지 않는 새로운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도 믿고 거기서 춤을 출 수가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은 내 반석이라고,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내 요새라고, 그리고 내 스스로 침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막 빠져들어갈 때, 가라앉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에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변화무쌍하세요.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시련들, 독특한 어려움들, 처음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날 구원하셔요. 내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으로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의 판타지가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이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언제 꺼질지 모르고 깨질지 모르고 빠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제 많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된 거죠. 자 3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삶에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윗이 지금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모든 측면에서 나의 반석이죠. 나의 방패죠. 나의 구원의 뿌리죠. 나의 높은 망대죠. 나의 피난처죠. 나의 구원자시죠. 이게 뭐가 반복이 돼요? 나의.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예비 시간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조동천 목사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나의 노래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찬양팀이 월십팀이 찬양을 한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가사는 똑같지만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나의 하나님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 슬픈 순간이 왔죠. 그때 물동원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해요. 근데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요. 근데 결핍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능력을 그 창조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게 되니까 하인들 까닭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결핍의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사람들의 어떤 대우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승리자들이 될 수 있어요. 17세기에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혹시 오면 그게 무엇이든지 아 요거는 하나님의 독특한 면을 나의 반석인지 나의 요새가 되든지 나의 힘이든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개인 개인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들.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위로가 되겠죠. 나는 양의 문이다. 앞이 꽉 막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문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돕는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은 아시죠? 내 모든 아픔을. 그런 복음성가 있죠. 찬송가 중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시련의 순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때는 여러 가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시련이 많다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남들이 벌벌 떠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처럼 그걸 다 이겨나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 여러분 인생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은 너무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라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련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남다른 고난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남다른 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남보다 더 깊이 경험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영혼이 없는 찬양, 건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뛰는 막 그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찬양이 그냥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의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난이 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우리 인생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아니,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너무 두려운 고통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풍랑을 잔잔케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그분의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다른 풍랑이 일고 어둠이 짙을 때일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뚫고 오시는 예수님의 신성한 빛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는 신적 계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고난 속에는 신성한 빛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0편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혹시 실수해서 범죄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대적자 때문에 겪게 될 때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구해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련을 겪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10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환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 어때요? 건져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대적을 만나건 상황이 어렵든 간에 환난이 클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시련이 크고 고난이 많은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인데, 이분이 죽은 다음에야 얼마나 이분의 삶이 약하고 힘들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총리를 여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이분이 그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으면 기도할 리가 없죠. 얼굴 믿고 살지. 또 열심히 공부할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이 나중에 이 총리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골다 메이어 이 총리가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는 12년 동안 백혈병에 걸려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걸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과의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그 중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정작 백혈병에 걸린 모생인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겨나가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자신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노려할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폭삭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약하고 절망하고 대적이 크고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끌어들여서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특권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그 힘과 하나님의 신성한 빛은 그렇게 우리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겨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시는 게 우리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 질그릇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뭐예요?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노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직면했을 때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처치 그 영국 수상이 너무 개인적인 시련과 실패가 중첩이 되니까요. 사람이 제정신을 살 수 없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 또 전 세계가 구원받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끄는 영웅이 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의 뭐 좌우명은 그래요.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하지 말라. 이게 좌우명이에요. 그가 이런 말 했어요.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두 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에 나가면 그 위기가 반감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기가 반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의 힘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이 경험한 삶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답답한 것 같고 대적자들은 많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도 많고 삶이 아주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근데 다윗 때 다윗보다는 훨씬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분명히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대적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런 분명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삶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발걸음도 있어요. 비틀거리면서 걷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있고 또 깍쪽깍쪽 뛰면서 즐거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할 거예요. 아까 게이사의 추억에 나오는 그 치오의 말처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 고난의 특히 계절에 사순절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 일이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로 인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주님 내가 영적인 생애가 열리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 앞에 하나님, 지금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대적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